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들나물 2번에 소개해드렸던 주름잎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양이 상당히 희한하게 생겼죠. 위에서 보면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또 정면에서 보면 잎을 벌리고 있는 잎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게 납작해요. 꽃이 아주 납작합니다. 요건 이제 밭둑이나 논둑 또는 이런 들판에서 자주 관찰되는 그런 나물인데 아주 작아요. 작아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습니다. 주름잎,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 그런 나물이면서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도 이제 기후 조건이 좋으면 꽃이 계속 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맛이 그 벼룩나물 있죠. 벼룩나물, 우리가 벌금자리라고도 부르는 그 벼룩나물과 거의 맛이 흡사해요. 상당히 아주 고소한 단나물입니다. 주름잎. 근데 이제 이런 걸 맛을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깨끗한 오염원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 거 채취해서 바로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 드시면 아주 상큼하고 고소한 그런 주름잎의 맛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꽃으로만 보셔도 좋고요. 드셔도 좋고요. 주름잎 어떠십니까? 아주 작아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아주 이렇게 예쁘게 흰색과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이 곁들여진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예쁘고 맛있는 우리의 들나물 주름잎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